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 거리를 메웠던 사람들의 발길은 사라지고 일상은 멈춰버렸습니다. 팬데믹은 인류를 빠르게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죠. 빠르고 쉽고, 예, 굳이 자기가 플랫폼 안 만들어도 되고, 화장품 전문가인데 내가 굳이 IT까지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1인 사업자는 플랫폼을 선택해 자신만의 노하우로 마케팅에 나섰는데요. 최근엔 짧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쇼폼이 인기입니다.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안정적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판매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한수민 씨. 저희 회사 신상품 옷이 좀 나와가지고 조금 영상 컨텐츠 같은 거 만들어볼까 해서 어떻게 코디하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단기간의 효과보다는 장기간으로 이제 꾸준히 계속해 갔을 때 기존에 있는 고객님들과 또 이제 앞으로 유입될 고객님들과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 연결이 또 확실히 되어져서 커뮤니티를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인 사업자의 창업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1인 사업자도 세계를 무대로 얼마든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세상이죠. Hola a todos, ¿cómo están? Entonces, el día de hoy vamos a platicar sobre K-beauty, ¿ok? Y vamos a tratar de imitar un look. 멕시코 시티에 사는 안지 로즈 씨. SNS를 통해 화장법을 선보이면서 고객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Ajá, ya estamos teniendo mensajitos en Facebook. 한류에 힘입어 안지의 화장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도 덩달아 늘어났답니다. 회계사였던 안지.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과감하게 사직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시간도 자유롭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신나는 일을 찾은 거죠. Sí, los productos que yo promuevo le ha gustado muchísimo a la gente. De yo recibo constantemente mensajes de sorpresa. No importa si fuera en línea o presencial, pero si los productos son malos, de todas formas no vamos a tener éxito. Entonces, lo más importante es compartir información de calidad y productos de calidad. 안지가 소개하는 한국 화장품을 만든 글로벌 직판 기업. 멕시코 진출 5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11%를 상회하면서 현지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1인 사업자에겐 그만큼 안정적인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다 보니까 1인 창업 시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1인 창업을 할 때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산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회계도 해야 되죠. 마케팅도 해야 되죠. 홍보도 해야 되죠. 다방면에 전문성이 요구가 되는데 그거를 다 갖추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사업을 하는 안티아 토레스 씨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의 접속 알림이 뜨면 많은 나라에서 대기하죠. Desde Perú, Colombia, padrísimo que se estén conectando de toda la República de Estados Unidos. 신제품도 바로 호응을 이끌어내는 신뢰 높은 안티아. 대면과 비대면 마케팅을 병행하면서 매출이 더 늘었습니다. Y al principio creí que era una limitante, pero no, gran sorpresa porque ahora tengo socios. Excelente noche, tengan. 1인 사업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만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성공은 결코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내가 안정적인 뭔가 직장이라고 불리는 조직에 들어가서 20년, 30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적절하게 은퇴를 해서 뭐 그 수면에 맞게 이제 세상을 끝내면 됐는데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이제 조직에 너무 올인을 해서는 내가 100세 시대 때 뭔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본인의 업력이라 그러죠. 스스로가 뭔가 행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今天是个美好的一天，大家早上好，我叫阿蒙，所以大家可以看到，就是我左手边这一边，这个是我的钢琴哦，所以我是几乎每一天我都会练习的。然后还有这一个大家可以看一下，就是这个就是我的这个女朋友，我的未婚妻了，OK。 我所有一切的这个的开始，我现在就是所拥有的一切哦，都是来自于这个万多乐的这个牙刷。就是我觉得是，真的是我自己本身觉得很开心的一件事情啦。就是呢，你可以看到这个，噔噔，就是呢有这一个机会哦，真的是买到一辆我自己很喜欢的一辆车，透过自己的努力啦。那当然呢，接下来呢还有第二个目标、第三个目标，所以我们要加油。 但我现在我就出门了，OK，拜拜大家。所以我本身那个时候呢，一开始的时候呢，我是19岁的时候啊，就开始我的这一个事业了。我们就是完全是空荡荡，这样是一个空白的，对不对？没有任何的人生经验，没有任何的这些资源啊、人脉等等事业或者生意啦。所以那个时候我是发现到，哎，原来今天这一个事业它是完全就是免费的。 수익성이 있는 괜찮은 사업 모델을 제시한 한국 글로벌 기업. 1인 사업자가 되면서 아봉은 여러모로 성장했습니다. 친구들에겐 성공 신화의 주인공이죠. 글로벌 직접 판매 기업의 파트너가 된 말레이시아의 1인 사업자들은 아봉의 경우처럼 다른 나라에 비해 젊은 층의 비율이 높습니다. 미래 세대의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뜻이 아닐까요? 3년 경력의 1인 사업자 셀림 푸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 선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셀리는 대표적인 인플루언서로 당당한 모습이 강점이죠. 미스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에 팔로워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준비된 1인 사업자였죠. 셀린의 파트너 기업은 2021년 2조가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세계 직판 기업 탑10에 들었습니다. 창업한 지 불과 13년 만의 일인데요. 특히 이 기업이 자랑하는 것은 고객의 재구매율입니다. 고객이 이 회사의 제품을 다시 찾는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但是如果好的产品呢，好的这一方面呢，就是自动人家自动会来找你，那这个自动就会有业绩，自动就会来消费，因为真的是好的产品，当然也是一个好的价格。 정말 필요한 물건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것은 정말 품질이 좋은가. 그 다음에 가격이 싼가. 그러니까 꼭 필요한 물건인데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싸면은 어떤 나라에서도 다 통한다. 이런 소신을 가지고 저희는 세계 진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케팅에서 차별화 전략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품질 중심으로 갈 거냐, 가격 중심으로 갈 거냐, 이걸 보통 차별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는 품질도 신경 쓰고 가격도 신경 쓰는데 왜 판매자는 한 가지만 신경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양자택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자택 2다. 이 기업의 현지 범위는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최고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지에서도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nd in spite of the lockdown and the MCO, the company was growing stronger than ever. And that really is commendable and amazing. For that, they deserve the awards. And of course, it's the brand. It's the brand that, that garnered the leadership for this award.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은 단순히 좋은 가격, 좋은 품질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과 수출 실적, 그리고 사회공헌 점수가 높아서 가능했던 거죠. There are companies, you know, especially companies from Korea coming to Malaysia, and you know, being a tremendous part of the society by doing CSR projects. And they come in and they get into every part of the Malaysian community, and they support the community so well. Korean companies, they re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community. And we love that. You know, I think it's fantastic.
제품 출시보다 나눔할 곳을 먼저 찾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글로벌 진출을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한 기부단체 역사상 최대 규모인 $10,000 기부로 화제에 오르기도 했죠. 현재 지구의 최대 난점은 환경. 중국 내몽고에 비타민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 것도 환경에 대한 염려의 마음이었죠. 이 기업은 2019년 중국 렌타이 산업단지에 입성했는데요. 아시아권 최대 박람회인 중국 박람회에서 스킨케어 부문 대상을 비롯해 각종 상을 수상하며 파워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렌타이시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이죠. 공사 自2020年7月正式运营以来，已发展成为烟台市首家，并先后被评为烟台市经济社会发展贡献百强企业。经济发展，这家企业在极大的拉动区域经济增长的同时，还不断发挥链主企业龙头带头作用。몇년전부터烟台시정부및저희회사의합력업체와협력하여연구개발과제조가직접된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는프로젝트를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한국에6개중소합력업체가입주하여제조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산업클러스터프로젝트는저희중국법인이전세계유통의허브로서자리매김을하는데큰기여를할뿐만아니라한국중소기업의중국시장진출과판로개척에도좋은기회를제공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전세계에서성공적인사업을하는1인사업자들이한국을찾았습니다플랫폼본사방문을위해서죠놀이터처럼설계된본사는일은놀이처럼노는것도일이라는그만큼즐겁게일하라는회사의뜻을잘보여주고있죠 Before, I've seen it only on Instagram or on photos, and now I'm living myself this experience. It's very, very wonderful. I would like to remember everything and to translate to my partners, to my future partners also. 협력업체견학도빼놓지않습니다. 자신이파는제품의생산공정은 사업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I see the lot of good things, how they produce the product and how they maintain quality. I tell you, everything is proper and excellent. 가치소비의시대입니다. 기업에게 요구하는 게 많죠. 사회적 의무 이행, 세상을 대하는 도덕적인 태도, 직원과 사업 파트너와의 상생, 그리고 인류 공영에 도움이 되는지 소비자는 꼼꼼히 살핍니다. 그런 까다로운 눈을 사로잡은 이 글로벌 기업은 존재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제 제품은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닙니다.경험을공유하고가치를나누는것이죠체험을파는겁니다1인사업자들의성공비결은모두여기에있습니다고객이나아니면이해관계자한테한약속이지켜져서그바운더리가잘유지가되고끊어진연결들을다연결을시켜가는심리적인안정감을느껴가면서회사를믿고사업을할수있다면이회사는지속가능성이있는회사가되는거죠플랫폼비즈니스의가장본질은연결이에요세상이어떻게변하든얼마나빠르게달라지든결국인류는연결을원합니다초연결시대더욱이네트워크가필요한이유입니다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